생물과 화학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응용생물과학부로 오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17학번 응용생명화학 전공에 재학 중인 김예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18학번 응용생명화학 전공에 재학 중인 손준혁입니다. 응용생명화학 전공은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나 생물이 산출하는 물질이 생성되는 기초 원리를 이제 화학 및 생물학적 이론을 통해서 풀어내는 전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크게 응용생화학 분야, 식물미생물 분야, 그리고 생명환경화학 분야로 나뉠 수 있는데요. 먼저 응용생화학 분야에서는 단백질의 3차 구조 등을 알아내거나 단백질의 기능을 밝혀내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식물미생물 분야인데요. 이 분야에서는 식물이나 미생물에서 얻을 수 있는 유용물질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이러한 유용물질들을 여러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생명환경화학 분야인데요. 이 분야에서는 농산물 내에 농약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측정하거나 농약이 인체 내에서 어떠한 대사변환 과정을 거치는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응용생물화학부, 응용생명화학 전공하면은 많은 친구들이 화학생물공학부와 헷갈려해요. 화학생물공학부가 가장 큰 차이점은 먼저 응용생명화학 전공 같은 경우에는 생명현상을 활용한다는 점이 있어요. 생명현상에서 활용되는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같은 과목들을 주로 다뤄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화학생물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물리, 특히 화학, 무기화학 아니면 연료전지와 같은 이런 과목들을 주로 다룬다면 우리 응용생명화학 전공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미생물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전공에서 이제 작년에 만들어진 동아리인데요. 저희 전공에는 화장품 동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화장품 동아리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향을 가진 뭐 립밤이나 아니면은 섬유 탈취제, 디퓨저, 천연 비누 막 이런 것들을 만드는 활동을 저번 학기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만든 물건들을 가지고 실제로 장터를 열었더니 몇 시간 만에 완판 됐을 만큼 인기가 좋았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또 저는 작년에 입학한 18학번인데요. 18학번이고 아직 전공이 배정되지 않다 보면은 교수님들과 뭐 대화할 시간이거나 만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저희 학부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과 이렇게 만나서 그리고 저녁을 먹고 교수님들이 어떤 연구를 하시는지 알아보는 이런 면담 시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생들이 저희 학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전공, 그러니까 응용생명화학 전공에서는 막 이렇다 저렇다 할 재미있고 이런 썰은 많이 없는데 그렇다고 대학 생활에 재미없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저 근데 재밌는 게 없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없다고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네, 굳이 썰을 생각해낼 필요는 없어요. 아니, 썰이 막 저희 막 실험, 화학 실험 이런 것도 썰이 별로 없었다 보니까. 재밌는 교수님은 없으시고. 네, 서울대학교 농생대는 다른 단과대에 비해서 대학원 진학률이 굉장히 높아요. 따라서 응용생명화학 전공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대학원에 진출합니다. 이때 대학원 연구실에는 뭐 생물리화학 연구실, 생화학 연구실, 토양학 연구실, 독성학 연구실, 그리고 마이크로 RNA 연구실 등 굉장히 다양한 연구실이 존재하고 이뿐만 아니라 뭐 여러가지 기업, 화장품 기업, 농화학 기업 등 다양한 기업으로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들의 예시로는 생명공학 기업으로는 삼성바이오에피스나 아니면 셀트리온을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약기업으로는 유한양행과 같은 제약기업, 그리고 농학기업으로는 파만농이나 신젠타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화장품 기업 등으로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응용생명화학 전공에서 줄기세포는 다루고 있지 않고요. 다만 유전자 재조합 기술은 다루고 있는데요. 식물영양 유전체학 연구실에서는 가뭄이나 저온 등 환경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식물이 저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저항성 유전자를 연구하고 이러한 유전자를 유전자 재조합 기술과 접목해서 이러한 환경 스트레스에 저항성을 띠는 새로운 식물 유전체를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응용생명화학 전공은 이러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하여서 새로운 미생물이나 식물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유전자를 연구해서 이 유전자가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유전자가 발현되는 메커니즘은 무엇인지 이러한 연구에 좀 더 초점을 갖는 전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블로그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2016년부터 1992년까지 이렇게 블로그 활동을 했었어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명예교수이신 최영도 교수님의 연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뒤로 아 응용생물화학부에 들어오게 된다면 나도 뭐 세포분자생물학이나 아니면 세포생물학과 같은 이런 연구를 계속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내내 이제 꿈이 생화학연구원이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장내 미생물에 관련된 책을 읽게 되었고, 장내 미생물과 질병 사이의 연관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미생물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응용생명화학정보에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 및 메커니즘을 화학적으로 알아낸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 전공으로의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 일본 문항에는 학습 방법에 대한 서술을 많이 하였어요. 수학이나 과학과 같은 과목을 한국사나 국어와 같은 과목 공부법에 응용을 했는데요. 특히 한국사나 국어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암기보다는 한 가지 흐름이 있으면 그런 흐름을 유기적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이런 공부 방법을 수학, 과학에도 활용시킬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따라서 이렇게 활용을 어떻게 시켰고 그리고 성적 향상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서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떫은 물질에서 많이 추출되는 탄닌이라는 물질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었어요. 이런 탄닌을 고등학교 수준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판별하고 또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저희 화학 선생님과 같이 연구를 했는데, 이런 연구를 이번 문항에 집어넣었고, 3번 문항에서 오히려 학업 능력 아니면 전공과의 적합성에 대한 것을 드러내려고 했었어요. 많은 친구들이 인성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걸 역이용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동아리 활동에서 태양광 발전기에 대한 것을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학교에 마찰이 굉장히 많았고, 저희 동아리 부원끼리도 마찰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런 마찰을 줄이는 과정과 그리고 학교와의 의견 조율 과정, 이뿐만이 아니라 태양광 발전의 원리까지 한 번에 담아내므로써 과학적 원리 그리고 인성에 대한 것도 한 번에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생물과 화학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응용생물화학부로 오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과임에도 불구하고 수학을 그렇게 막 잘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학부에 올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같은 과목을 좀 좋아했고 심화 과정을 혼자 공부했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생명과학이나 화학에 관심이 많고 또 그거를 좀 더 깊이 탐구할 수 있는 열정과 호기심이 있다면 이런 학생들은 저희 학부에 얼마든지 와도 될 것 같습니다.